하죠. 자, 어쨌든 기차마 맞추면은 떴고요. 네, 잘 들어가서 도발까지요. 완벽한 CCM에 잡을만 하죠. 첫 번째 피해냈습니다만 두 번째 구호칠의 움직임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기차마 도발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네, 뭐 하나 버릴 게 없었죠. 스킬 중에 하나라도. 자, 그리고 방금 소드아트가 그 사이 한 번 더 찔리고 들어왔었는데 데미지가 좀 많이 깊게 들어갔죠. 회복은 들고 있어요. 네. 오우, 회복. 네, 들어갔으면은 또 몰랐다고 봤거든요. 우지가 회복이 없었어서. 들어가서 불 붙였으면 잡았겠네요. 그렇죠. 자, 람머스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이번엔 반격합니다. 소드아트가 뒤쪽으로 빠졌고 PB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기 근데 시작했죠. MLSD 전면까지. 전면까지 써서 도발. 자, 근데 데미지 전사. 아, 오히려 PB 전사. 아, 이거 우지 막아주라요. 막아주라요. 김현이 미리합니다. 자, 먼저 맞추고 출발을 했었던 LP의 뒤쪽에서 람머스 MLSG가 일단 바텀 지역 교전에 참가를 했고요. 네, 타워 근처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그로 핑퐁까지 잘 되면서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싸움 좀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블루싸움 LMS가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쉔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고 싶죠. 그렇죠. 마무리 서사를 일단 걸어놨어요. 와, 도발 대격별 위험하죠. 도발 타이밍 미쳤어요. 이거 도발 대격별이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딱 끌어놓고 연계 플레이가 각각 다 끌어주고 있어요. 각각 다 끌어주고 있어요. 아니, 이거 소름 돋는 플레이. 와, LMS 이런 배분이 LMS가 정말 잘 됐습니다. 네, 뒤로 돌아가도 가사 대기 2차까지 가르반 동과 동시에 쇼이 날아왔어요. 이 완벽. 와, 야. 아니, 이 타이밍이 이게 말이 되나요? 공중에서 탑승했잖아요. 이 열사 딱 도발하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되네요 진짜. 심한 좀 있는 LPL. 오, 아까 말했죠. 대기하고 있었죠. 아, 근데 이게 거대한 히트 데미지가. 네, 아, 벌써 거드라가 나왔네요. 대회전 부딪혔습니다만. 자, 도발 타이밍에 녹일 수 있나요? 지딜까지 썼고요. MLSC. 거드라를 먼저 간 쉐이라서 시드 벗겨지고 전멸로 반응. 전멸. 오. 네, 이게 연기였죠. 구호칠은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구호칠 입장에서. 그래서 이후에 지진? 너무 소심스럽게 킬을 개최했죠. 전멸까지 쓰면서 여기서 다이브해서 LPL이 이제 잘 견디는 것. 그 이상으로 자, 쉔 콜 할 수 있나요? 네, 부패사 슬로 일단 이미 들어가고 달려 나갔어요. 대회전으로 일시켜서 버티고 쉔 불러뜨리고. 아, 우지 반응. 하지만 도발. 네, 메이커라도 잡았죠. 어우, 드라마 녹네요. 기가 막힌 조합인데. 뒤쪽? 자, 뒤쪽 소드아트. 뒤쪽 슈아사 꽂았고 쉔 넘어오고 있고요. 쉔 넘어오면서 하사도사 잘하는데 대격변. 자, 그 이게 구유칠도 위협, 구유칠 위협. 그 정도. 자르반 너무 세요. 앞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피어사슬 걸려자마자 같이 쐈거든요. 네, 근데 자르반 진짜 어? 계속 센 친구인데? 우리 빼야겠다 이런 순간 진영 다 무너지고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메이커도 올라가면서 이미 진영이 파괴가 됐었고요. 네, 황제 지정을 통해서 저는 만약에 이럴 때면은 모아기로 돌아오나요? 이번에 뭐 5전 이상을 치렀는데 네. 거의 다 이기였었고 나 천국의 영까지 시작했고.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깜짝 대격변. 그래, 천국의 영 이호 어렵죠. 와, 완벽한 연기.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점점점 나오면서 만들었던 저란의 이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냥 화끈하다. 2차입니다. 왜냐면 미드 2차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니까요. 아, 이게 맞아도 쉔이 맞아요. 누굴 때려요. 그 소드아트는 단단해서 이거 그냥 네, 다 들어갑니다. 슬리피했어요. 자르반. 오우, 대박이야. 피아기 일로 뒤쪽 탈출 메이커. 네, 방금 다 뽑아가지고 다음 한타도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막고 그 다음에 전투를 만덕 들어갔던 MLSG가 여기서 묶였습니다. 화사가 눈치 보다가 누굴 잡지? 확실한 챔피언. 아, 저기 정글러가 있네. 와, 이것도 한 명에 두 명, 한 번에 두 명 가두면서 애쉬 전멸까지. 그 장점을 통해서 메날리기를 바론 쪽에만 던지면 충분히 정보를 취하는. 문제 메이커가 대가시키 퍼펙트. 공감을 했습니다만 그 그림을 우리가 아직까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들어갔죠. 오히려 그냥 메이커를 연계까지 자르반 둘 묶었어요. 둘 묶고 동시에 아쉔 넘어와서 도발 잡혀 잘 피하긴 했는데 화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림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는 빗나가도 그 다림과 연결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이 났어요. 또 더딘 상태인데 LMS는 성장력이 너무나 월등하거든요. 이거 롤 너무 재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르반 입장에서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가두면 딜 넣어주고 딜을 잘 넣어주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라스의 오픈! 아. 마지막까지 편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답이지 않나 싶은데 시간을 볼 생각이 없네요. 아, 이렇게 제이스가 제일 잘 있어요. 1분 20초에 버프 여유도 있고요. 아, 또다시 불기 불었는데 불기가 올라갔고요. 자, 1분에서 자르반 안쪽에 들어와서 탱킹 초대로 대기
아, 아지를 폭기, 아지를 마크할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네,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람버스 에메레스 지키고, 3인 토스에 도발까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트리플키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퍼퍼! 그리고 에이스가 뛰면서 양쪽의 쌍둥이 터가 모두 파괴가 됩니다. 결국 경기가 끝납니다.